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이 코너명 계속해서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박지원의 꿀렁꿀렁 임시로 1위 하고 있었는데. 꿀렁꿀렁이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주에 나온 코너명 중에 적과의 빡침. 적과의 동침. 동침이 아니라 적과의 빡침.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이제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적과의 빡침. 오늘은 예. 포항 지진 예. 또 여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도피 아니 피해가 있고 수능생들이 일주일간 연기당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예. 뭐 또 이명박 대통령은 나갈 때는 뭐 개선 장군 올림픽 참가로 가더니 올림픽 참가. 들어올 때는 예. 검찰청 사 앞에 가서 기념 사진 촬영할 준비하고 또 팩 주고 가고 좀 기분이 그러네요. 들어올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청 가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하니까는 기분이 나빴겠죠. 수능을 연기한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일단 몇 주 전부터 얘기하셨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혹은 뭐 합당 이거는 뭐 안 된다라고 계속 오판이다 하셨잖아요. 최근에 또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저께 물론 뭐 당대표가 되어서 인사차 만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그 관심사는 이제 혹시 또 합당하느냐 혹은 연대하느냐 뭐 어떤 거기서 상견례한 이후에 뭔가 물밑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습니까? 자꾸 얘기했지만 계속 군부는 떼더라고요. 예. 또 연기도 많이 나요. 연기도 요즘은 아주 많이 나요. 연기가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연기 맞다가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몰아가는데 예.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러다가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닌가. 가랑비 내려가지고 예. 모르는 사이에 옷 젖으면은 스르르륵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일보든가요. 그 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며 기사화된 걸 보니까 당내 다섯 분 정도는 합당을 찬성한다고 나왔던데요. 그리고 물론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다섯 분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뭐 40명 중에서 다섯 예. 분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고 예. 지금 또 연대는 그 10명 숫자를 가지고 예. 우리에게 함께하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예.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방송법 개정 같은 것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우리 민주당이 해서 저 국민의당이 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너무 센 발언을 하셨는데. 아,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 정치는 건데.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실리가 있어요? 둘 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요? 지금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하고는 요즘 일체 예. 며칠간 대화가 없고.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밑에 측근들도 전혀 연락이 없던데. 대표님은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통화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당의 대표하고 지금 약간 멀어지셨어요. 그래도 우리 당 대표하고 통화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래요? 예. 전화가 안 옵니까? 예. 저도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아, 아무튼 저는 그래요. 소원해지셨군요. 지금 바른정당이 예. 11석이 남았는데 어제 보도도 보면은 대석은 한국당으로 간다. 예. 아, 6명 내지 3명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한가? 이류 선후가 있는데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적폐청산 같은 것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사실 유승민 대표가 MB는 특별히 아직 나타난 게 없다 하는 두둔하는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MB는 저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요물을 만나가지고 농단 당했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예. 생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좀 사람 잘못 만나서 속았구나 하는 일말의 동정도 있는데 MB는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아 심지어 이거 보십시오. 본인일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군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군사 독재를 하던 것을 YS 대통령께서 하나이를 척결하면서 처음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군을 갖다가 정치에 개입시킨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고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대통령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갖가지 비리. 응? 의혹. 예. 예. 뭐 댓글.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좀 간교한 분이다. 그리고 거기다 저한테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없는 거 씌워가지고 미우니까. 제가 자꾸 MB 조지니까 감옥 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오문철이라고 예. 저축은행 저라에게 예. 3천만 원 줬다는 예. 그래서 저는 무죄가 됐지만은 예. 이 세금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리스트 1번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기록을 깼어요. 지방세 체납왕. 예. 예. 혹시 지방세 체납 한 거 있어요? 뭐 한두 달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기록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럼 우리 공장장도 거기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정확한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104억 체납했다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유승민 대표가 옹호할 때 오히려 공격해야 되는데 같이 적폐청산을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연대 쪽으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반대하는 분들 더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뭐 저는 이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은 네. 우리가 오는 21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해야지 또 여기 이 불법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합법 발언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까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당내 반대가 있다는 건 명백한 것이고요. 이미 많은 의원들 뭐 대표님 포함하여 많은 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 정체성도 다르고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게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갈 것도 없지 않느냐는 자신감 하나. 혹은 실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간 부분은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메꾸고 그래서 당을 조금 보수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틀림없이 온전히 계속 다음 대선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도 또 사람이 좀 나와서 우리가 양극단의 세력이 아니라 중도다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는데 뭐 공장장 실력이 여기 그 정도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고 제 분석은 명확해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갈 테면 나가봐라. 예, 그거 있고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예. 그런데 그걸 믿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 지능이 좀 공장장 정도 되면은 자꾸 그렇게 묻는데 또 제 지능 정도 되면은 항상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정치자들이 그걸 생각해야 계속 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실 수도 있고. 이 정책 연합에 대해서는 나는 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우선순위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이나 국정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연합이 돼야 되고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약속하고 냈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합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정책연대는. 그런데 그 제가 세 번째로 유승민 대표가 과거에 햇볕 정책, 그 탈호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변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변하면 좋은 거예요. 유연해졌다? 유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춰진 발톱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유연해진 것은 좋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중도 보수를 얘기를 했어요. 중도 보수.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국민의당 다음 한국당과 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바른정당 그다음에 다음 한국당. 아니요. 저 유승민 대표도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 유승민 대표도 2차적으로는 한국당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한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으로 나가면서 통합하라라고 통합하라 이런 걸 보면은 1년에 보수 대연합의 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끌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나갈 데가 있습니까? 예. 정의당으로 가십니까 혹시? 아니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괜히 이러한 일을 했다가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총선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 3년 있으면 총선 4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줄줄이 우리나라 선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 보수 대연합으로 다시 뭉쳐진다고 하면은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된다고 하면은 4년 후 대통령 선거에 또 다른 박근혜가 당선 안 된다고 누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기의 맡은 바 국가대개혁에 매진하자 이런 것입니다.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국민의당이 이제 보수대연합의 도구처럼 일부처럼 이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용된다고 하면 저는 절대 정치를 안 하죠.
그런데 함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국민당하고 하고 나중에 자유한국당과도 어떤 중도 보수 연합을 생각하시는 거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 뭐 호남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갈 테면 나가고 그렇게 그 강한 진보의 색깔은 좀 떨쳐내고 중도 보수를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일부와 바른당 일부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본인이 중심이 된 당을 생각하고 그 중간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유승민 대표하고 있어서 유승민 대표와 본인이 경쟁해서 그 당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구상 아닐까요? 뭐 안철수 대표가 여러 그림을 그리겠지만 예. 뭐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그림도 실패했고 예. 또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4년 전 그 서울시장 그림도 결국 지금 자기가 시장을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림 잘못 그리는 사람이로 봐요. 그림 잘못 그리는 사람. 그런 그림인 것 같긴 하죠. 제가 방금 얘기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이제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중심의 통합을 그리는데 첫 단계인 어쨌든 국민의당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의견 일치를 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둘 다 사람이, 그런 것은 예. 있는데 예.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분이 만약 명분도 없고 예. 실리도 없다. 이렇게 저 바른정당이 깨지지 않고 예. 20석이었다고 하면은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세 해가지고 60석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예. 바른정당이 깨져가지고 한국당으로 가버리니까 한국당의 의석은 껑충 뛰고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없어지고 또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의석수가, 무슨 예. 국회에서 의결시킬 만한 힘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합쳐서도 또 우리는 민주당하고 하든 한국당하고 하든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실리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님의 일관된 말씀이신데 제 말은 뭐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20석 정도 되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10석으로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드니까. 10석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들어요. 더, 뭐 하여튼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어서 다루기는 쉬워지는데 중도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더 좋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진보의 이미지는 나가요? 그거 그렇게 해서 나가더라도 아, 이 보수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것이 성공하십니다. 안철수 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21일 날 대토론회를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개판될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삼삼오오 만나보면은 예. 안 된다는 것도 강하고 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도 안 한다고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말씀은. 현재 말씀은 그러니까 안철수 말씀을 저는 믿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한두 사람은 또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하겠다고 뭐 하니까 회의 석상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회의니까 예. 지도부는 자기들이니까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또 이건 절대 안 된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좀 짧으네요. 얘기가. 그 아까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 나갈 데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나갈 데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지 뭐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말로 예를 들어서 호남 의원들이 혹은 뭐 이런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왜 10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그래요? 우리를 뭐 저 한국당 정도 아니 저 바른정당 정도 취급하려고 그래요? 20명 정도.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별도로. 그런 작전을 지금 짜고 계신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건 지금 라디오니까 눈빛 안 나가요. 아 그런.
물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네,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네. 네. 작전 있으시군요. 진전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런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나와가지고 원내 교수 때 딱 해가지고 하자. 예. 네. 어정쩡하게 이게 뭐냐. 이런 진전도 있다.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밀이 아니라 실제지 뭐. 알겠습니다. 자, 적과의 빡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